이소정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정말 너무, 네, 너무 나아져서 너무 고마워요. 인지도를 더 쌓은 후에 레코 앨범을 제작을 해보고 싶어서. 범수의 세계, 범수의 세계, 범수의 세계. 싱어게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각 무대 무대마다 다 기억이 나는데 확보됐다고 막. 네? 이소정. 제가 생각했던 목표했던 성적보다 너무 크게 이루게 돼서 행복하기도 하고. 근데 애초에 부모님이 반대하셨다며요? 여기 나가. 네네. 왜 반대하셨어요? 아, 저는 싱어게인 나가기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진지하게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소정아. 다른 일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아, 진짜? 라고 해서 아니 무슨 소리야, 엄마 친구 딸이 이번에 그 치위생사가 됐는데 서른이 돼서도 괜찮대. 첫째예요? 혼자입니다. 아, 외동? 네네. 그래서 엄마 난 무조건 될 거고, 난 무조건 될 거고, 나는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안 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저는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매달려 있고 돈도 못 버는데 거기서 월세 내고 있는 엄마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봐. 근데 지금 너무 좋아. 같은 곳을 계속 돌려보면서 댓글 막 보고 막. 지금도 얼마나 뿌듯하실까. 너무 좋아서. 여기 또 한 번. 아, 네, 저기 있었네. 싱어게인에서 이제. 야, 뭐 배철수 선배님. 싱어게인에서 이제. 싱어게인에서 이제 많은 곡을 이제 리메이크 했잖아요. 싱어게인에서. 네. 보지 않았는데 이 곡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저는 1라운드 때 원래 한영애 선생님의 누구 없소를 제가 냈는데. 무진이가 해버렸지. 네, 이무진 씨가 했는데 너무 잘 됐잖아요. 2천만 뷰, 3천만 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제가 했으면 제가 했으면 그 정도 안 나왔을 것 같아서 뭔가 그런 곡들도 있고 손우정아 선배님의 도망가자 이런 노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위로가 돼. 맞아요. 그 노래가 주는 그 뭔가 그 담백한 힘이 있어요. 막, 막 때려서 야 괜찮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힘들었지? 근데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그럼 예를 들어서 손정 씨가 시간을 되돌려서 스윙 어게인을 다시 출연해. 다시 출연해. 어, 네. 그러면 혹시 다시 부르고 싶은, 바꿔서 부르고 싶은 노래 있어요? 아, 저는 마지막 결승전 때 했던 노래를 손을 잡은 놓치지 말아줘. 우리 허피디는 아마 이 상황을 모르지. 저 형 싱어게인 안 나왔더라고. 아? 근데 사실 자격이 없어.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TV가 없어 지금. TV가 없어 지금. 저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유튜브 보죠. 유튜브 잘.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소정이가 가장 중요한 결승전에서 가사를 놓치는 실수를 아이고. 했는데 자리에서 잠시 주저앉았었어요. 나도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근데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노래를 잘 해내긴 했는데 지금 그 무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드라마. 그런 드라마 없이 지금의 소정 씨가 있었어. 마치 봤던 것처럼 얘기한다. 표정이 굉장히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어. 깜짝 놀랐어. 근데 수많은 거기 앉아있는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 너무 위로를 해줬어. 이선희 선배님도 있었단 말이야. 이선희 선배님이 한 얘기가 나한테 공감이 됐던 게 소정 씨 아무 걱정하지 마요. 나도 수많은 실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이 무대는 소정이에게 실수가 아니라 정말 좋은 그 공격, 경험, 훈련이 되는 무대가 되겠구나. 그거는 고의적으로도 만들 수도 없고 인생에 한 번 있었던 그 장면인 거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실수는 나도 진짜 많이 했는데 멀리 그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예능에서 써먹게 되더라고. 사람들 시선을 몸 쪽으로 다 떨키는구나. 나중에 예능 나가잖아? 반드시 여거 자료화면으로 나간다. 그리고 할 얘기가 생기고 나중에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도 생기고 이거 만약에 완벽하게 했으면 나중에 할 얘기 없다? 이건 별거 아니야. 근데 뭐 트라우마가 남거나 이런 건 없죠? 아, 되게 무섭긴 해요, 지금도. 지금도? 네, 큰 무대에 가면? 네, 그리고 그런 실수가 있을까 봐 그 노래는 다시는 못 부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깨야 돼. 네, 한 번은 풀로 불러야 될 것 같아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네.
춤 잘하면 안 돼? 되게 점 잘 보신 것 같아요. 아니 잘하려고 하면 틀리니까. 저기 자기 유튜버가 있는데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거기서 역할이 제 선생님. 너무 잘하려고 하면 이 부담이 돼서 오히려 이런 실수가 나온단 말이야. 네, 그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에 네, 너무 절 지배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네. 얼마 전에 그 앨범 나왔었잖아. 아, 네. 솔로 앨범. 제목이 참 길어요. 요즘에는 제목들이 길어서 사실 나도 못 외우겠더라고. 제목이 함께 했는데? 자기 댓글 나도 그렇거든요. 함께 했는데 이별은 나 혼자인 거야. 너를 지금 이 노래 계속 차트 안에 있죠? 네, 너무 감사히 새 노래는 지금 새 노래는 지금 차트 맞고 빠졌거든? 이제 올라올 거예요. 첫째 지금 아무리 울어도 시간은 고집스레 그 아는 거야. 초점이 날 있나, 날 있나. 고등학교 소중한 곡은 있어. 아이고, 80이 지나간다. 90까지 왔는데. 하여튼 그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난 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 네, 제가 오늘 1절 불러드리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함께 있는데 이별은 나 혼자인 거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네. 소주를 4병 먹은 그게 있네. 그래 이거 무시를 할 수가 없다니까 이 감성들은. 그 목소리가 자기만의 색깔이야.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자신감이 있어. 잘 될 것 같아. 구독자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자연스러워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세계 인생 차트집 거꾸로 했다. 거꾸로 했다. 거꾸로 했다. 인생 차트집 범죄 세계.